가스 충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지금 주요 네 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나로 3차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사에 앞서 나로 발사체 개발 사업체 개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우주개발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또 여기는 백두산입니다. 2006년에 0.7m 70cm급으로 상당히 고해상도의 영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상예측입니다. 요즘 그 일기예보가 상당히 정확해진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클로로필 분포라든지 녹조 이런 것들을 다 또 테스트 시험 설비 또 소형 위성급에 각종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 저희가 발사체 개발은 과학 관측 로켓 1호 1993년에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철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로 기립 장치의 철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캔산 왕과 투는 기반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과학 로켓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그동안의 경험을 발사를 함으로써 우주 발사체 개발을 착수하게 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 한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총 중량은 140톤이고 추진제가 130톤입니다. 따라서 33m 크기의 이 로켓의 실부조 무게는 10톤에 불과합니다. 총 길이는 33m고 직경은 2.9m에 달합니다. 일단 미사일 기술을 활용을 해서 1단과 2단은 나로 개발 성과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로 개발 두 번째는 발사체 상단, 즉 2단과 페어링에 대한 기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는 2단 킥모터, 전자 탑재 시스템, 구조 시스템, 추진 시스템, 그리고 추력 벡터 시스템입니다.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에 방향 80여 개가 있고 고도가 올라가고 속도가 떨어지면서 추락하였습니다. 나로 3차 발사도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이 중에 네, 그동안의 1차 발사 컨덴서라고 하는 일반 전기 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은 힌트가 문제가 돼서 1900부터 지금 뭘 푼 거죠? 냉각수 예, 냉각수가 파이널마크 안쪽으로 상당히 제거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최고의 고온에 가까운 또 공기를 거쳤고 아까
카메라 사용은 자기 힘이죠. 카메라는 그 프레시가 켜지면 안에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시를 터뜨리지 않고 주시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에 1단 엔진이 종료되고 1단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시계를 보시면 시계의 세 번째 카운트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5분 21초, 22초 지나가고 15초 9분에서 이사점화가 되겠습니다. 발사 330 제동과 현재 고도 278km, 거리 830km. 자, 박사님, 현재 우리가 일단 절반 이상 성공했다. 이상 성공 기원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서 저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지금 2단 엔진 점화가 이제 정지가 됐고요. 현재시가 2017년 1월 30일 16시 전 기준 나로 2단에서 나로 거부대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네, 발사 참관을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라과학 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고 위성 교신에 최종 성공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나머지 이들도 성공하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발사에 쓰라린 기억을 극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오신 모든 연구자들께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역전에서도 프로젝트 이정희 TNC에서 이런 소개해 주실까지 안전팀 이외의 전 운영자는